네 가지 요령 중에 첫 번째가 무자인데 왜라는 물음표를 그냥 아무데나 붙이고 돌아다니는 호기심이죠. 호기심. 호기심을 갖는 사람만이 오답을 만날 수가 있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일정량의 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뇌를 골고루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요. 어느 한 부분은 굉장히 자주 사용해서 맨질맨질 윤기가 나지만 어느 한쪽은 막 먼지가 쌓여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그래요. 왜? 내가 만약에 약 사면은 매일 이 약에 대한 생각과 고민만 하니까 이쪽은 맨질맨질하고 나머지 뭐 전혀 다른 자기가 관심도 없는 축구 이런 거는 완전히 먼지가 쌓여있을 거란 얘기죠. 근데 호기심 가지고 막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그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막 뇌를 굴리다 보면은 이 먼지 쌓인 거를 조금씩 조금씩 털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안 하던 생각을, 평소에 안 하던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뇌 전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자꾸 뭐든지 물음표를 한번 붙여봐라. 엉뚱한 질문을 던져봐라. 축구에는 왜 3점슛이 없을까? 스님은 머리를 깎는데 왜 목사님은 안 깎고 버틸까? 엄마와 어머니는 어떻게 다를까? 엄마와 어머니는 어떻게 다를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답을 쓰면 답이 다 다를 거예요.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 왜 노래하기 싫은 사람 노래 시켜놓고 지들끼리 이야기할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계속 끝까지 불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늘 망설이는. 자, 그냥 막 던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엉뚱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는 거죠. 의외로 굉장히 신선한 그런 것들을 많이 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 던졌다면 자꾸 물어봐라. 이게 첫 번째 요령이고, 두 번째는 이제 놀자. 발상전환. 요즘 막 발상전환이 중요하다니까 이거를 막 신경 써가지고 숙제처럼 막 생각하면 발상이 오히려 안 됩니다. 뇌가 오히려 경직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숙제하다, 공부하다 이런 느낌, 뭐 뭔가를 막 뭐 발굴하다 이게 아니라 논다는 느낌을 자꾸 가져야 돼. 내가 뇌를 가지고 논다. 그래서 노는 방법은 아니오 놀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니오 놀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오 놀인데 정답, 상식, 뭐 원칙, 뭐 고정관념 이런 막 당연한 것들 있죠. 지금까지는 그런 당연한 명제들이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이거 맞네. 통과. 이렇게 했죠. 해는 동쪽에서 뜬다. 맞는 얘기지. 통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당연한 것들이 보이더라도 이제부터는 그 당연한 것을 통과시키지 말고 한번 제동을 걸어보자. 그걸 한번 의심해보자. 부정해보자는 거죠. 그게 아니오 놀인데요. 뭔가 당연한 얘기가 있다? 그냥 통과시키지 말고 그 문장 다음에 아니요라는 세 글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요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어떤 게 올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문장을 찾으면 그게 뭐예요? 오답이죠. 그게 오답이고 발상전환이고 그걸 글로 발표하면 남다른 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가장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가장 큰 그릇이다. 그죠? 당연하죠. 그릇이 클수록 음식을 많이 담아요. 맞는 얘기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저 글 뒤에 아니요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요 놀이죠. 아니요라고 써놓고 일단 저지르는 거죠.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올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장을 찾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빈 그릇이지요라는 문장을 찾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큰 그릇도 그 안에 미리 음식이 담겨 있다면 그 위에 떡볶이 하나 올려놓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그릇,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양손에 뭔가를 가득 쥐고 있으면 정말로 내가 원했던 게 내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잡을 수가 없죠. 나는 양손에 너무 많은 걸 들고 있어요. 손이 세 개, 네 개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손 하나쯤은 이렇게 좀 비워놓고 살 필요가 있다. 정말로 원했던 것을 내가 잡을 수 있을 때까지. 하나 더 볼까요? 밍크의 수명은 10년이다. 밍크가 대개 10년쯤 산다 그래요. 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라고 무조건 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10년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아니요라고 붙여놓고 생각하다 보면 아니요. 밍크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살죠. 그죠?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요. 하늘을 얻으려면 하늘 하나만 바라봐야죠. 이런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나아가 모이면 우리가 된다.
그죠? 단수가 모이면 복수가 되죠. 오늘 이 자리도 수많은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됐어요. 이거 맞는 얘기는 하지 말고 무조건 아니요. 그리고 생각하면 오히려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된다라는 문장을 또 찾을 수도 있겠죠. 진정한 하나가 되려면 나를 조금 내려놓고 반걸음쯤 뒤로 이렇게 좀 물러서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런 문장들이 기존에 우리가 다 인정하고 고개 끄덕거렸던 문장을 의심해서 찾아내는 문장들이죠. 이런 것들을 신선한 글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발상의 전환이고 오답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령은 돌자. 뒤집자라는 거예요. 돌려서 뒤집자. 왜 뒤집자라고 하지 않고 돌자라고 했을까요? 다 두 글자인데 세 글자로 하기가 뭐해서 그냥 돌자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는 사물이나 현상을 늘 어떻게 봐요? 반듯한 자세로 늘 보죠. 평생을 그렇게 봐왔어요. 그래서 늘 이 자세로 봐왔는데 어느 순간 딱 한번 이거를 한번 뒤집어 보면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게 보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거죠. 뒤집는 동작만으로 아이디어 하나가 나한테 확 하고 달려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그래서 무슨 아이디에이션을 하든 브레인스토밍을 하든 뭐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연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순서로 자기 나름대로 해도 어떤 순서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도 좋지만 딱 어느 순간 한 번에 지금 관찰하는 거 혹은 생각하는 거를 뒤집어보는 이 과정은 꼭 거치라는 거죠. 뒤집는 순간 아이디어 하나를 내가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쑥 뒤집어보는 거잖아요. 별로 어려운 동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집었는데 없으면 다시 또 원위치 시켜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경력이란 글이 제 책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썼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이렇게 뒤집어 봤더니 지 스스로 글이 돼서 책에 딱 올라간 뭐 그런 글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경력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그냥 얻어지는 경력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런 역경을 잘 버티면 그 자체가 나한테 경력처럼 쌓아가는 힘이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겠죠, 당연히. 자, 이거는 굉장히 쉽게 쓴 글이긴 한데 경력이라는 두 글자를 내가 24시간 동안 두루두루 보고 있어도 역경은 안 보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글을 읽어왔기 때문에 일부러 뒤집어보지 않으면 역경이란 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경력을 내가 고민을 하다가 한번 뒤집어볼까 하고 탁 뒤집는 순간 역경이 보였다는 거죠. 그럼 저 글은 누구나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뒤집어 놓고 자꾸 그 뒤집어서 보이는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런 글이에요. 늙으면 죽는다. 맞죠? 늙으면 죽습니다. 한번 뒤집어 보고 싶어요. 이걸 이 문장을. 그럼 어떻게 되죠? 죽으면 늙는다. 이게 뭐야? 말이야 뭐야? 죽으면 늙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뒤집어 놓고 죽으면 늙는다라는 이 문장을 내가 잡았어요. 만났어요. 이게 말이 되게끔 또 뭔가를 연결을 시키면 말은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런 글로 발표를 했어요. 죽으면 늙는다라는 글인데요. 긍정이 죽으면 늙는다. 반성이 죽으면 늙는다. 웃음이 죽으면 늙는다. 눈물이 죽으면 늙는다. 대화가 죽으면 늙는다. 무엇보다 사랑이 죽으면 탁탁 늙는다. 얘기 되잖아요, 그죠? 얘기 안 되는 것들을 되게 만드는 그것들이 새로운 생각이고 오답이겠죠. 이게 돌자, 뒤집자라는 겁니다. 근데 뒤집어 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위치 시켜서 하던 생각을 이어가면 됩니다. 대신에 한 번은 꼭 뒤집어 봐라 라는 자, 이번 네 번째 따자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따서 가져와라. 훔쳐와서 모방하고 패러디하라.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는 100% 내 머릿속에서 나온 순수한 아이디어는 없다 그래요. 자기 색깔을 가진 작가들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색깔이 좋아서 그거를 흉내내다가 조금씩 자기 색깔이 생기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모방, 패러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디어는 기존에 있는 거를 살짝 비트는 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뭐든지 갖다가 내 아이디어 재료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뭐를 재료로 사용을 해야 될까? 그냥 뭐든지 다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아이디어의 재료가 되기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이다라고 생각을. 속담, 격언, 드라마, 영화 아닌 게 없는 거죠. 화장실에 있는 낙서도 내 아이디어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얘네들이 지금 죽은 척하고 있지만은 내가 손을 뻗어서 얘를 데리고 와서 아이디어로 쓰는 순간 얘는 생명을 얻는다. 나는 조물주다 라는 생각으로 뭐든지 갖다 먼저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 그 대신에 뭐 이렇게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걸 함부로 갖다 쓰고 이것만 피하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제가 벌써 한 5년 가까이 됐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시력검사도 하잖아요. 딱 이렇게 서가지고 이 숟가락 같은 걸 한쪽 눈에 대고 대답을 했겠죠. 비행기, 그다음에 뭐 이쪽, 이쪽 막 이런 걸 하고 있었어요. 한참 하다가 보는데 저 시력표라는 거를 보면서 아, 저거 재밌다. 저거를 패러디하면 근사한 포스터를 하나 만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시력표라는 게 아래로 점점 내려갈수록 글자가 작아지면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때가 4월 초 뭐 이렇게 됐었는데 세월호 일주기를 며칠 앞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일주기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야지 생각만 있었지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저걸 보면서 오, 저게 세월호 포스터네라는 생각이 세월호가 그 사고가 났을 때 처음 한 달, 두 달 막 이때는 정말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는데 이것도 한 달, 두 달, 6개월, 1년이 다 돼가니까 점점 저렇게 점점 흐릿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걸로 세월호 시력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날 밤에 만든 게 이런 거예요. 숫자도 4월 16일, 4와 16으로 바꾸고 그림도 배로 바꾸고 글자도 잊지 않을게라는 다섯 글자가 한 달, 두 달 지남에 따라서 점점 희미해지는 지금은 희미해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묻는 그런 이제 포스터가 되겠죠. 카피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지만 관심은 침몰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렇게 붙여봤어요. 저게 세월호 1주기인데 이미 5주기를 지나서 올 봄이면 6주기가 다 되죠. 얼마나 많이 관심이 더 침몰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패러디인데요. 육하원칙이라고 아시죠? 기사를 쓰는 여섯 가지 원칙을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보통 OW1H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사를 쓰는 육하원칙만 있으란 법은 없다. 인생의 육하원칙을 한번 만들어 볼까? OW1H를 사용해서 해서 한번 패러디를 해보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단어들은 wind, world, wet, way, waste 그리고 1H는 human으로 바꿨어요. wind, 내 삶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world, 내 삶은 세계와 만나고 있는다. wet, 내 삶은 타성에 젖어있지 않는다. way, 내 삶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waste, 내 삶은 시간 낭비가 아닌가. human, 내 삶은 사람을 향하고 있는가. 이거는 내가 기사 쓰는 육하원칙을 패러디해서 인생의 육하원칙을 하나 써야지라는 생각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약간의 내용은 다르지만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써야겠다, 이걸 패러디해서 글 하나를 써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먼저 쓰느냐가 중요한 거다. 세상 모든 것들은 내 아이디어의 재료가 될 수가 있다.